일본 선교사 파송 후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동훈 선교사님, 홍주연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선교할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순복의 홍주연 선교사님, 신동훈 선교사님은 1995년부터 선교를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평생토록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순복의 해외선교위원회가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회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우 선교회장님을 찾으시거나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홍진기 위원장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순복의 김성수 장로였습니다.